수아 메가스터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스페너 메이커 천예솔입니다. 자, 오늘 10월 12일에 있었던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해볼 건데요. 우리 고3 여러분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이번에 문제들이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주변에 수소문을 해보니까 등급이 그렇게 낮게 나온 친구들이 많이 없었어요. 아닌가요? 선생님, 저는 예외입니다. 선생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학생입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래. 그러니까 해설 강의를 보고 있는 거겠죠? 아무튼 뭐 문제 보느라 잘 수고 많았고, 1번부터 우리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낱말과 강세 문제예요. 근데 요새 트렌드가 저번 9평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세 문제가 한 문제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예전에 막 3년 전, 4년 전, 5년 전, 뭐 10년 전 스페인어에서는 1번, 2번에서 강세 문제가 강세 문제, 뭐 알파벳 문제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요새는 이렇게 1점짜리 문제로 딱 한 개만 출제가 된다는 거. 그러면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되게 이상하게 이거는 사실 1점짜리로 많이 나오는데 1점짜리가 아니네. 그렇죠? 아마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모르겠다. 아무튼 낱말과 강세의 위치가 다른 건데, 우리 강세 문제는 이것만 기억해라. 뭐였죠? 잘 안 나오네. 다시. 뭐였죠, 여러분들? 자음 N과 S로 끝나거나 모음으로 끝나는 친구들은 어떻게 놓인다, 강세가? 맞아요.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음절의 악센트가 놓인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N과 S를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거는 맨 마지막 음절의 악센트가 놓인다. 3번. 1번과 2번 법칙을 무시하는 예외적인 단어는 스페인어에서 띨데라고 불리는 악센트 부호가 있죠. 모음에 찍히는 기분 나쁜 애들, 그죠? 이렇게 찍히는 거. 그러면 여기 띨데를 수반한다. 됐나요? 자, 그러면 1번 아르떼, 예술이란 뜻이죠. 영어로 art. 그래서 아르떼, 이거는 1번, 2번, 3번 그룹 중에 어디에 속한다? 1번 그룹,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르떼, 아의 악센트가 놓인다. 그쵸?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거 하나, 둘, 셋, 5번이겠네요. S로 끝나니까. 그렇죠? N과 S 혹은 모음으로 끝나는 거. 이거는 고민하지 말고 5번을 선택하시면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럼 2번 갈게요. 밑줄 친 낱말의 철자. 그리고 요새 또 트렌드가 1번에서는 강세를 붙고 2번엔 철자를 부를 겁니다. 아마 이번 2022학년도 수능도 아마 요 폼에서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2번은 무조건 철자 문제인데, 철자 문제는 선생님이 누누이 말하는 거지만 선생님 스페인어 내가 외워야 될 기본 어휘가 한 몇천 개가 되는데 몇천 개 중에서 철자 문제로 나올 게 뭐죠?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저번에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에서도 똑같은 말했다. 뭐였죠? 맞아요. 선생님 문풀 강좌 내에 친절히 말하는 겁니다. 문풀 강좌 내에 1강을 보시면 선생님이 철자 문제로 등장했었던 보기들만 다 소팅해서 A4 용지 한 장에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철자 문제 어휘 같은 경우는 그걸로 커버가 될 겁니다. 왜? 철자 문제 보기는 돌고 돌아요. 나왔던 애가 또 나오고 나왔던 애가 또 나오고. 이거 보면 우리 이번 9평에도 이거 똑같은 거 나왔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였죠? 프리마베라, 베라노, 어토뇨, 인비에르노.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죠? 출제자들은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아요. 이상한 문제를 내지 않는다. 국영수 탐구가 아니고 스페인어이기 때문에 항상 그 예상되는 보기에서 나온다. 근데 그럼에도 틀리면 정말 선생님은 너무 울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볼게요. A. Estaciones. 요거는 뭔가 맞는 말처럼 잘 적어놨는데 맞는 말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적는다? Estaciones이죠. 요거는 뜻이 두 가지 정도고 되는 다이어인데, 첫 번째로 뭐냐? 역이야, 역. 지하철 역할 때. Estación de metro. 요거는 영어로 스테이션이랑 똑같죠? 두 번째, 우리 계절이란 뜻도 있어. 영어에선 계절이 season. 스페인어에서 la season. 이렇게 하지 않고 estación이라고 합니다. 계절이란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틀렸죠? 옳은 걸 찾는 거네. 그럼 S를 C로 고치자. Primavera. Verano. 그냥 베라노입니다. 요거 R 발음 된다고 R 발음 들어간 단어를 모두 그냥 굴려주는 게 되게 많아요. 안 돼. 투머치다. 잘난 척 하지 말자. 그쵸? 오토뇨. 오토뇨는 오토노 아니고 오토뇨입니다. 그쵸? 인비에르노 할 때는 베꼬르타. V죠. 답은 B입니다. 요거도 쉽게 아마 찾았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어휘 공부 조금만 했으면 이건 보일 거니까 3번 갈게요. 자, 3번, 4번, 5번은 뭐다? 다이어 수거 파트입니다. 3, 4, 5번에서 애들이 많이 갈리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조심해서 볼게요. 여기서 사실 난이도가 높지가 않았어요. 한번 읽어볼게.
¿A qué se dedica tu padre? 너희 아빠 뭐 하시노? 사투리로 묻지 않았어요, 사실은. ¿A qué se dedica tu padre? 너희 아빠 뭐 하시노? B가 S입니다. 뭐뭐입니다. Él, 그는 desarrolla가 develop이야. 개발합니다. Computadora. 누가 봐도 컴퓨터란 말 보이죠? 스페인어 1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아, 컴퓨터구나. 맞아요. Inteligente. Intelligent. 그럼 intelligent computer. 그럼 뭔가 AI 개발자 같아, 그죠? Qué interesante. 영혼 없는 반응. 와, 흥미롭다. 거짓말 하지 마. 그쵸? 그럼 답은 1번. Pintor. 화가. 아보가도. 이거 아보가도가 아보카도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니에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간단테, 가수, 인지니어, 엔지니어. 답은 4번이네요. 5번, 엔페르메로, 간호사입니다. 넘어갈게요.